예, 최근 작금의 교육 관련된 현안들을 보면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 우리 이주호 장관 한마디로 동의합니까, 안 합니까? 뭐 지금 이제 교육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아니 지금 교육 관련 현안, 대통령의 수능 관련된 메시지라든지 그리고 이 4세대 나이스 관련된 문제 포함해서 지금 저는 적어도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참담하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. 우리 교육부 장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? 네, 뭐 그 여러 가지 문제 아니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다 아니면 뭐 일상이다. 네,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. 네, 책임감 느끼죠? 네. 예. 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수능 관련 발언 관련해서 93.1%가 부적절했다.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 가능성 92%가 그렇지 않다라고. 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? 이렇게 여론조사에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? 네, 뭐 그 설문이라는 게 또 여러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요. 저는 그 예. 수능 부분은 그동안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잡혀가고 있는 또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. 네.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강민정 의원이 작년에 분명히 킬러 문항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법안을 냈어요. 법안을 냈는데 그때 정부에서 입장이 반대한 거죠.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. 네, 네. 우리가 사교육이 킬러 문항이 사교육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. 분명히 뭐 동의합니다. 그리고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것이 사교육비의 일정 정도 뭐 그 절감에 가져올 수 있다. 이 부분 동의합니다. 그러나 킬러 문항 배제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줄어들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냐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설문조사 말대로 아무도 동의 안 할 겁니다. 일정 정도 영향은 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죠. 예.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수능 관련된 메시지를 직접 낸 게 과연 적절했냐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? 예, 대통령께서는 사실 그 공정 수능에 대해서 수차례 뭐 훨씬 이전부터 말씀. 예, 적절했다, 적절하지 않았다 이 부분만. 예. 네. 그래서 뭐 아니 적절했다, 적절하지 않았다. 예, 한마디. 예. 교육부가 아니 적절했다, 적절하지 않았다. 네, 교육부가 지시를 제대로 그 실천 못한 것이 적절하지 그러니까,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는 네.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이조 장관의 문제고 네. 대통령의 수능 관련된 메시지가 적절했다, 적절하지 않았다. 적절했다고 생각한다. 적절했다고 생각한다. 예.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12년 동안 쌓아온 마지막 정점이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입니다. 예. 여기에 보면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대입 입학 전형 계획을 공부 이 법적으로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 해당 입학 연도 4학년 전은 4년 전 학년 연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포해야 된다. 이 부분은 우리 이주호 장관 소신 오직 대통령님 생각하는 마음을 알겠는데 이렇게 사전 예고제를 한 것은 수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. 그런 거예요, 안 그런가요? 맞습니다. 네. 예, 그런 거죠. 예.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 이주호 장관 논리되면 대통령 말 한마디면 입장이 바뀌는 것까지 이 사전 예고제가 필요 없는 겁니까? 4년 예고제하고는 4년 예고제는 제도에 대한 거고요. 그러니까 적어도 이겁니다.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원칙을 이 사전 예고제라는 법적 취지를 생각하면 이주호 장관은 오직 대통령 입장이니까 장관이나 용산에서는 이주호 장관이나 이 관료들 입장에서 대통령 말씀 따르는 게 맞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능을 5개월 앞둔 우리 학생들이나 수능을 5개월 앞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입시를 준비하는 학교 측이나 수능을 5개월 앞둔 부모들 입장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호 장관 말대로 전적으로 대통령 말씀이 옳습니다. 이렇게 생각할까요?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수능이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그 예,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신 겁니다. 본인이 대통령 말씀을 잘못 전달한 것에서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? 그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옳고 그리고 대통령 말씀을 잘못 전달한 내가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? 알았습니다. 끝났어요? 지금 시간이 시간 보시죠. 30분 남았어요. 그 우리 차관은 예
9월 16일 날 작년 9월 16일 날 변별력에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죠. 예, 그 당시에 예, 아니, 이제 변별력에 큰 문제 없다라고 했죠. 소위 강민정 의원님이 변별력에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죠. 제시를 하셨고 지금은 변별력에 문제가 있습니까, 없습니까? 어떤 시험이 변별력의 문제가 그때 예. 얘기했잖아요. 예를 들면 우리 수능 관련해서 고난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능을 비전 얘기했을 때 변별력에 문제가 없다. 그리고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하고 있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뀐 겁니까? 예, 아니면 제가 지난주 법안소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작년에 제가 했던 그 발언은 기존의 출제 당국 입장을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간과했던 측면이 있고요. 현실적으로 킬러 문항이 존재했다는 거를 그 강덕구 의원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지금 입장이 여기까지입니다. 입장이 수용하질이 때 질문하시죠.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 좀 반성의 입장을 말씀드렸던 겁니다. 네. 그다음 지금 입장이 예.